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KBS 뉴스 특보 관계로 평소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중부지방이 2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모레까지 최대 350mm의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오게 됐는데요. 청취자분들이 계신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기상상황 문자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인근에 계신 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상황 공유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밤참 뉴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피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오늘 서울 수도권 지역에 계셨던 네.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린 겁니까?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오늘 0시부터 지금이 11시 30분인데 11시까지 집계된 주요 지점의 강수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 서울의 경우에는 380mm의 비가 내렸고요. 광명은 316.5mm, 인천 부평은 242.5mm, 경기 광주만 해도 23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수도권하고 강원 내륙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이고요. 수도권하고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9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철원이 158mm, 화천의 경우 144mm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충청권은 제천의 경우는 29.5mm, 단양은 24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강수대가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아주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역 간의 강수량 차가 굉장히 크고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시간당 50에서 80mm니까 우리가 오와 쏟아진다 하면 30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에서 80mm는 약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약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올 정도의 비인데요. 아주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밤에 비가 더 많이 내리는 특성이 있어서 특히나 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동작에 네. 오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내린 비가 136.5mm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시간당 강수량 서울에 기준으로 네. 얘기했을 때 역대 최고치가 118.6mm라고 네. 하는데 그 80년 만에 기록을 넘어섰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절대 지금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지금 폭우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 5194님께서 소식을 예. 전해주셨어요. 성량 야탑에서 모란으로 지나가는 길에 물이 안 빠져나가고 있어요. 버려진 차도 몇 대 있어요. 네. 1차로로 엉금엉금 기어 지났어요. 이렇게 좀 피해 상황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 폭우로 인한 피해. 짧게 정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네. 곳곳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주실 테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교통 상황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집에 아직 못 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10분쯤 서울 영등포역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경우에는 곳곳에 운행에 차질을 빚었고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같은 경우는 역사 내로 비가 들이치면서 열차가 이렇게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역사가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를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트위터로 확인해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정리는 이수역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로는 무정차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교통 상황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침수로 인해서 지하철 9호선 노들역과 사평역 부근은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작역은 폐쇄가 된 상태인데
지금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다시 이 복구 작업이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지하철 역사가 이제 운행에 차질을 빚으니까 이제 다들 교통편을 버스나 이제 택시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역도 지금 침수가 된 상황이어서 큰 혼잡을 빚었고요. 비 피해가 계속 되면서 대중교통 운행을 지금 서울시에서 늘리고는 있습니다. 여의대방로에서 보라매역에서 대방역 구간의 경우에도 곳곳이 폐쇄가 돼서 시내버스 운행이 원활치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야탐역 얘기하셨는데 네. 서울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많이 몰리면서 제때 탑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정전신고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네. 지금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 정전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시 50분부터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 전기공급이 끊겼다는 신고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폭우 때문에 지금 아마 서로 동영상이나 이렇게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폭우로 도로가 침수돼서 교통이 막힌 상황인데다가 안전사고 때문에 한전 관계자도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정전신고가 들어와도 상황 파악 자체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건물의 수전설비가 지하에 있는데 폭우로 침수가 됐으니까 전기적으로 불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한전 선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저녁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차량도 지금 침수가 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작구 신대방동의 경우에는 1시간 동안 146mm니까. 예, 방금 전에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가 있을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전이 된 지역이라고 하면 네. 이게 또 뭐 정전이 됐다고 해서 수리를 하러 간다거나 예. 어떻게 됐는지 이 확인하러 가시는 과정에서 네.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한전에서 나와서 보기 전까지는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낮에 크레인 정전사고가 있었어요. 낮 12시 13분에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에서 낙뢰로 인한 정전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 사고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241세대가 40분 동안 전기를 쓰지 못했는데 아파트로 향하는 전선의 낙뢰가 떨어져서 정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9578님께서 수원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 이런 소식 전해주고 있고요. 네. 5193님께서 용인은 지금 비,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내립니다. 거의 살수차 수준이에요. 천둥 번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네. 서울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조금 좀 경기 남부 쪽으로 비구름이 네. 지금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네. 이쪽 지역으로 해서 지금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그 지금 기상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하고 일치하는 네. 그런 소식들을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1314님께서 서부간선도로 철상교 부근 바퀴가 절반 정도 잠긴 아이고. 채 통과 중입니다. 네. 뒤로 극심한 정체 중이고 아직 통과 전인 차량도 우회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네. 소식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그런가 하면 8356님께서 남부는 먹구름에 습도 가득한 폭염입니다. 중부지역에 폭우가 그렇죠. 심상치 않아 보여 걱정됩니다. 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지금 한반도 기상 상황이 좀 맞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오늘 또 이 밤 시간대에 전해진 소식 보니까 인천 네. 부평에 네. 오후 6시부터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오늘 낮에 범람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밤사이가 더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수증기가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비구름이 네.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상 그 예보를 지금 보는 상황을 보면 저녁부터 비구름이 인천하고 서울 일대에서 빠져나갔었는데 네. 다시 비구름의 띠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일대에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 밤새 또 비가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구름 자체가 크기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5.5km 정도로 큰 구름대가 만들어지니까 네. 비가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면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수 있는 오늘 밤 사이가 좀 가장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남 지역 특히 이제 강남 서초 네. 중심으로 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맞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침수가 굉장히 많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기도 예. 하거든요. 네. 침수가 된 지역에서는 지금 물을 빼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그것보다도 물을 빼는 것도 빼는 거지만 네. 하수가 역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을 빼기도 힘든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예. 싶은데요.
지금 이런 폭우가 내리는 상황 어떤 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갑자기 문이 불어난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이제 휴가철에서 조금 제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산간계곡이 가장 고립이 위험한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철원에서도 그렇죠. 계곡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4명이 고립되다 구조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만에 물이 불어나서 잠기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접근을 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침수가 되는데 아까 이제 부천 얘기하셨는데 인천의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하는 사이에 도로가 완전 차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수시설이 노후되는 경우면 배수시설이 노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80mm의 비가 넘게 내리면 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차량이 물에 잠기게 되면 우선 도로나 지하차도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시동이 만약 꺼졌다. 차에서 그러면 차를 버리고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위험한 쪽이 바로 산사태 지역인데요. 지금 관악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6시를 기해서 수도권, 강원, 충남, 충북 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 중에 주의 단계가 지금 발령이 된 상황이고요. 인천과 강원도 철원, 연천의 경우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징후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혹시나 돌이 혹시 굴러내린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평소보다 좀 흔들린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의심하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3223님께서 구로구 개봉동 하수구 역류로 주민센터에서 양수기 가져다가 물을 퍼냈다. 네. 이런 소식 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방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이 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서 사평역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멈추고 네. 지금 그 구간에 있는 7개 지하철역이 폐쇄됐다. 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개화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그리고 신논현역 중앙보훈병원역 구간에서만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네. 지하철 9호선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구 작업이 언제 마칠지 모르니까 9호선은 또 원체 많이들 출퇴근을 이용하시는데 내일 아침 그렇죠. 걱정이 아직도 지금 지하철이 운행하는 시간인데 네. 지금 서울의 곳곳에 지금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결국 이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하철 9호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네. 도림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하천이 범람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가 지금 왔어요. 네. 예, 도림천 인근 주민들이 하천이 범람되는 상황이니까 동주민센터로 대피하시라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산사태 경보도 발령이 돼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저희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장마급 폭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보다 더한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게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태풍 송다하고 제6호 태풍 트라세가 한 번 더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열대저압부들이 블로킹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마전선은 위에 차가운 공기, 그다음에 아래쪽에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 동해 쪽에 블로킹하는 고기압이 벽처럼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가늘고 길게 만들어져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못 빠져나가게 이제 벽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상청의 설명이 이렇게 했어요. 남쪽에서 네. 들어온 따뜻한 공기가 에너지가 많은 연료라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스파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밑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위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스파크가 돼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통 1차 장마가 끝나고 나면 가을 장마라 그래서 가을에 장마가 시작되는 경우 있잖아요. 태풍하고 같이 많이 오는 장마가 경우가 오는 있는데 경우가 네. 이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데요. 이 장마가 한 달 가까이 일찍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비가 시작이 돼서 모레까지 최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는 35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과 경북 북서 내륙은 100에서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이 2차 장마는 기간은 짧지만 굉장히 많은 비를 동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의 경우에는 기후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프를 쭉 살펴보니까 네. 이전 30년과 지금 30년은 보통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기온이 높거나 비가 많이 내는 그 봉우리가 한두 개 정도 있는데 네.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들처럼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좀
자주 있어진 거죠.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장마의 패턴과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비구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지상에서 15km 높이의 비가 만들어져, 비구름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려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아, 인명피해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중대본에서 서울의 집중호우로 한 명이 사망했다. 네. 지금 이제 속보로 간략하게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로수를 정리하던 중에 감전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집중호우로 한 명이 사망했는데 가로수 정리 중에 감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네. 중대본 발표가 있었다는 소식 저희가 좀 전해드립니다. 예.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잠긴 지역의 경우에 지금 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 가로등 지역, 가로등이 있는 지역도 사실 물에 잠기는 지역들이 지금 적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뭐 지금 소식 들어오거나 화면으로도 알 수 있듯이 물이 뭐 많이 잠기는 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버스의 한 3분의 2 가까이도 지금 물이 잠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감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아, 좀 중부 지역과 달리 방금 전에도 이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띠로 지금 구름이 형성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부 지역에서는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 가지 특보가 다 발효돼서 강풍 특보, 폭우, 그다음에 폭염. 이게 이제 한 시기에 이렇게 세 가지 특보가 다 발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낮에 제주 낮 기온이 36도였답니다. 2000년대 들어서 8월 중에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고요.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는 지난 6일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데 폭염 특보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사우나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온도가 높기도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게 기상청의 설명인데요. 폭염 특보 기간에도 광주의 기온을 보면 30도에서 33도 수준인데 습도가 85에서 95% 이 정도 되면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 온도도 높지만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보통 우리가 대프리카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근데 광프리카라고 하는 광주 플러스 아프리카라는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구와 제주의 경우에도 35도에서 36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수증기가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씨가 한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동작구가 주민들에게 긴급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앞서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80년 만에 서울에서 시간당 제일 많은 비가 네. 내린 지역이 지금 동작구라고 아까 좀 알려드렸잖아요. 네. 시간당 130mm 이상의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성대시장 부근 사당 1동 남사초등학교 그리고 보람의 여의도 대방로 등 동작구 전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네. 주민께서는 차량 운행 및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네.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지금 도림천 인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범람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해달라 이런 내용도 같이 있네요. 네, 오늘 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동작구에 기상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상청이 위치한 동작구에 두세 시간 만에 무려 38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한강 쪽의 강수량을 보면 128.8mm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차들이 도로 한중간에 갇히거나 비가 새거나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9호선 노들역부터 사평역까지는 운행이 지금 중단된 상태고 네. 동작역은 폐쇄가 됐습니다. 관악구에는 산사 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도림천이 범람을 해서 저지대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새벽 시간대에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폭우를 뿌린 비구름이 경기 남부, 충북 북부, 강원 남부 쪽으로 밀려나면서 2시부터요. 서해 동해까지 긴 띠의 정체 전선이 뚜렷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은 오전 5시까지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기 전에 비가 더 내리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도림천 주변하고 또 관악구청에서 산사태 경보 주의 문자 긴급 재난 문자 안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 11개 자치구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이 밤시간대에도 계속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구에 산사태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늘 오후 11시 기준으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곳은 중구와 동작구 두 곳입니다. 중구와 동작구 두 곳은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 있고요. 산사태 주의보는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등 아홉 곳에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산 주변이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둥과 벼락이 동반된 장대비가 내리면서 서울 영등포구 일대 도로가 물에 잠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하는 차량들 지금 목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91mm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대방동은 시간당 130mm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람의 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거센비가 계속되면 역사도 물이 더 들어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상 도로 기능이 마비됐다는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물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이 많이 심하게 많이 불어난다 그러면 높은 곳으로 대피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동작구에 따르면 오후 10시 47분께 도림천 네. 뚝 일부에 붕괴 위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도림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좀 지금 밤 시간대라도 각별히 네. 좀 긴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이런 상황 저희가 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거지만 밤 시간대에 또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1052님께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폭우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고요. 2186님께서 예산은 비 조금 왔는데 고양시는 엄청 왔다고 친구가 안부를 전해왔네요. 네. 여기도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 좀 바람은 불고 있다 이런 상황 저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 피가 이 좁은 띠 형태의 비구름이 세력이 키워졌다 줄어들었다 반복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상으로 계속해서 비구름이 지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하고 경기 지역은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공사님께서 네. 광명 하안사거리 도로 물에 잠겨서 침수로 많은 자동차가 도로에 멈춰서 있다. 정전된 지 네. 50분 넘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 좀 저에게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밤 사이에 네. 계속 피해 상황이 들어올 것 같아서 좀 긴장을 저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참수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밤새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